수상자 올해 주인공 터치드. 공연 출연 기회가 제공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터치는 때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인형도 받으셨어요. 코리오 인형. 네, 수상소가 만들어 볼 수가 없죠. 네, 수상소가. 우선은 저희 이렇게 터치드 좋게 평가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 참가해준 우리 탑5 팀들 그리고 탑10 팀들 그리고 참가한 모든 팀들 정말 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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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본선 올라왔을 때도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 라이징 스타라는 그 경연이 참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게 단지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평가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현장 심사위원 투표도 같이 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라이징 스타를 뽑아주신 그런 기분이어서 그게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안고 이렇게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에 그 참여를 했는데 화성 씨 그리고 여기 계신 현장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저희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하는 터치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1위의 주인공 터치드였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화성시 문화재단 이종원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화성시 문화재단이 주최한 2021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